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엄마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굴곡 있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사주 자체도 약간의 스님 사주야. 저요? 그래서 어디에 매여 있지 못하는 사주인데 매여 있게 살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 맞아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엄마, 우리 엄마 역마살도 있다, 어떻게 보면. 아, 그래요? 근데 매여 살았어. 그래서 답답증도 있었고요. 솔직히 엄마네가 사업을 하시면 안 돼. 아니, 엄마네 집안 자체가. 그래요? 그럼 나 뭐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업도 하시면서 영업 아닌 영업도 껴지면서 하는 일을 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었어. 나쁠 때도 많았어. 더 많아요, 나쁠 때가.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일이 어쨌든 쇠에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 이게 동토가 안날 수가 없는 직업이야. 엄마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쇠를 다루시는, 엄마 지금 하는 일을 다루시는 분들은 동토라는 걸 나름은 신경을 쓰고 알아는 들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죠?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뭐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쵸? 헛물건도 왔다 가고 응. 쇠물돈도 왔다 가고 다 헛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토가 안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거의 8, 9년 동안 점사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엄마 계통에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오셔. 아, 그래요? 진짜 많이 와요. 부천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울 지역 이쪽에 뭐 시흥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있어. 우리 신도분들 중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해마다 풀고 사셔. 동터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네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안 풀릴까요? 하는 이유가 엄마 사주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부정 아닌 부정글이 많이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부정 탄 물건들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네가 힘들게 가는 해도 있고 의외로 힘들지만 돈은 버는 해도 있고 또 몸은 덜 힘들지만 돈을 못 버는 해도 있고 이게 기복이 너무 1년밖에 안 심해요. 했어요. 1년밖에 안 했어. 그렇게 들어와요. 1년밖에 안 하셨어? 다행이시네. 그래서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사업을 엄마네는 애시당초 벌리지 마셨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엄마네가 어쨌든 엄마 명의예요, 이게? 지금 엄마 명의로 보자면 엄마는 내년 선에 올해 올 초반에부터 뭔가 속세에서 자꾸 떠나라는 수야. 나 속세를 떠나요? 속세에서 뭔가 갇혀있는 데서 엄마가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 자꾸 떠나야 돼, 어디론가. 기운 자체가.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엄마가 왜 이거를 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점이 솔직히 들어.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돈을 얹어 받으시든 해서 나는 까먹었는데요? 타인한테, 아니, 그러니까 타인한테 넘겼으면 좋겠다고. 아, 돈을 넘겼으면? 얹어받아서라도 얹어서 못 받아요. 까먹어서. 얹어받으면 까먹은 거 조금은 안 돼. 마이너스 칠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맞아. 그냥. 털어내야 되는 거야. 그냥 엄마가 손해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 그냥 놨으면 좋겠어. 이거 났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운이랑 전혀 안 맞아. 그래요? 이거 누구 때문에 시작한 거야 이거? 있어요. 왜 귀에 팔랑귀여?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무릎을 수술을 하고 나서 많이 걷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욕을 했는데 맞아요. 괜히 안한 것만도 못하고 내가 일안 하고 그냥 쉬는 것만도 못하게 된 거지. 맞아요. 엄마가 사업에 운기가 없을 때도 했지만 업종 자체가 안 맞아. 그래요? 정말 어떤 업종이 맞아요? 우리 엄마 그냥 직장을 생활해야 돼. 직장생활 해야 돼요? 아씨, 양이 안 차는데. 그치. 근데 직장 생활을 해야지 그나마도 돈 들어오는 걸로 돈이 모이는 분이지. 지금 아무리 엄마가 잘 되는 뭐 터를 엄마가 거기에 돈을 얹어서 내가 권리금을 주고 거기 들어간다 한들 아, 그래도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언제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난 앞으로 한 향후 5년 정도는 그런 거안 하셨으면 아, 좋겠어. 그래요? 이제 없는 돈도 더 끌어당겨갖고 하면 그 없는 돈도 내 손에 없어지는 돈으로 돼버릴 것 같아. 지금 같이 하는 사람이 나하고 맞나요? 몇 살이신데? 토끼띠요. 4월 15일. 위로? 아니면 아래로? 위로. 위로. 60. 차라리 이분한테 그냥 넘겨버려.
돈이 없는데요? 그 사람은 맞아요? 왜 동업으로 해? 동업은 아니에요. 직원으로 쓰고 있지. 이게 엄마네가 직원이랑 뭐 사장으로서 뭐가 안 맞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아, 그래요? 그냥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아, 어. 임자 있으면 빼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얹어서라도 보내버리라는 거야. 얹어서는 안 되고요. 어. 까먹고 버려야지. 그냥 아예 그냥 정리, 싸그리. 문 닫아버리는 거지. 그냥. 터는 어디예요? 화성. 화성. 요 근방이었으면 내가 얹어서 해줄 수 있었을 건데. 아, 그래요. 우리 손님 출퇴근을 중에,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 우리 손님 중에 터 알아보신 분이 있거든. 그거 지금 이동해야 되는데 터가 없어서 못 움직이고 있거든. 근데 요 근방으로 알아보고 계셨는데 화성이 너무 멀다. 멀어요. 어. 왔다 갔다 3시간. 그러니까. 그리고 뭐 대도 안 되는 터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어. 진짜 엄마 의욕이 앞섰다. 남들 말. 듣기 좋은 말만 듣고선 이거 하신 거예요. 아, 도와준다 그러더니 하는 순간 아 이거 잘못 선택했다. 손 딱 빼버리죠? 엄마 당한 거야. 그냥 엄마가 돈으로 더 액땜했구나. 나 건강 더 안 좋아질 거 돈으로 액땜했구나 라고 하고 털어버려 그냥. 더 아파요 몸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려놓을 수 있으면 빨리 내려놔요. 아, 엄마 거 아니야. 그래요? 사업, 내가 애초에 그래. 엄마 사업 없다고. 이거 아유. 털고서 다른 거 할 생각도 하지 마요. 그래요? 당분간 2, 3개월 놀지언정 차라리 노는 게 돈 버는 거야. 그래요? 어. 나 청소업체 하는 건 어때요? 어? 청소? 청소업체? 청소업체는 괜찮아. 그래요? 어. 근데 애시당초 엄마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청소업체 차리는 건 아, 하지 마요. 그거 했었어요. 어. 아니 지금. 네, 그거 했었어요. 어. 하다가 이거를 한 거예요. 다리 아파서. 근데 다리가 아파서 어쨌든 멈추든 아니면 어 다른 이유로 멈추든 엄마가 그냥 그때 아프고 차라리 내년까지 그냥 쉬지 몸을 그러면은 돈이라도 안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욕심 부리는 바람에 쉬어도 될 건데 그거 잡아가지고 그랬대. 돈 벌려고 했죠. 어, 그러니까 조금 욕심 부리는 바람에 그냥 몸 아픈 김에 아, 좀 쉬어가자 차라리 이랬으면 없는 돈이라도 안 까먹고 쓸 거고 있는 돈이라도 지켰을 건데 조금은 안타깝다 하고 엄마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을 하려면 내년 지나고 하세요. 내년 지나고. 그래야 엄마도 좀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엄마의 운기도 좀 괜찮아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작년이라 그랬나? 올부터 어쨌든 엉덩이가 있는 자리에서 들썩들썩 해야 되는 그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뭘 한다 한들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없대. 그리고 우리 자손나비도 성향상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독립적으로 사셔야 되는 분이야. 어. 그래서 엄마가 끌어안으려고 하시면 이 자손이 더 힘들어져. 안 끌어안아요? 어. 그러니까 뭐 알려주는 거야 이분의 사주를. 그러다 보니까 시집이라는 것도 빨리 가고 싶은 면도 있겠지만 나는 내 독립적인 생활을 조금 더 하시고 나서 시집을 가라고 권하고 싶어. 어. 그냥 솔직히 고집 세. 고집 세고 누구 말 안 듣고요. 내가 잘났어. 내가 아는 게 다야. 너미 뭔가를 더 알려주려고 해도 싫고요. 내가 궁금해서 알아보는 거 이외에 남이 그냥 먼저 알려주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조금은 내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다 해서 풀어놓고 결혼을 잡으셔야지 오래 살아. 그 남자분과. 약간 시집 빨리 가면 조금은 많이 힘들게 싸우고 투닥투닥 거리고 갈 사주야. 이분이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사람을 좀 원해요. 어. 왜? 내가 널 왜 이해해야 돼? 지금 나 이해 못하는데? 이기적인 면도 있다. 그 면을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본인도 누굴 만났을 때 행복하게 사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쨌든 자손 왔으니까 자손 얘기해주는 거고 네네. 우리 엄마는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잠시 잠깐 내려놓으세요. 아 그래요? 어. 지금 뭘 해도 엄마가 안 돼요? 안 돼. 차라리 100만 원 받는 알바를 가든 직원으로 들어가든 그거 아니고서 엄마가 뭘 해도
재미없을 거야. 아, 직원해야겠네, 그럼. 그래서 다시 엄마가 원래 하던 일을 가지고 하시려고 한들 그거를 당장 내 이름으로 떡하니 차려놓고 해도 또 마찬가지다. 또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시기를 어느 정도는 조금 두고 가시고 이럴 때는 차라리 집 이동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아, 집이요? 어. 내가 뭔가를 해서 안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당은 하지 말라고 하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막 미치겠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 주변 환경을 조금 변화를 주면 그걸로다가 엄마 마음이 조금 편해질 일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지금 조금 조바심이 있긴 해. 그쵸. 어. 왜냐면 돈을 안 벌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니까. 그래서. 어. 근데 지금 돈 벌려다가 어디서 더 힘들어졌으니까.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사고, 조금 덜 놀러 다니고 할지언정. 엄마가 내 몸을 조금 돌보는 시간으로 쓰면 차라리 나한테 더 남으실 거야. 그 아저씨가 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거 하면 잘 된다 그랬어요. 이 아저씨가? 엄마 바보야? 지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엄마 끌어당긴 거지? 안 그래? 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치? 아니 지가 하고 싶고 뭔가 아깝고 막 놓치긴 아까운데 자기 능력이 안 되고 하니까 엄마 끌어당긴 거야. 그래? 이거 그냥 지금 맞아요? 네. 그럼 뭘 믿고 이 아저씨 말 믿었대? 뭐 나이 많은 거? 어?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말로다가 이게 엄청 세. 우리 엄마가 팔랑귀 맞아. 말 잘 안 들어요. 누구 엄마가? 근데 왜 이거는 큰 거는 들었대? 아, 그거는 이제 먹고 살려고. 에이, 아니야. 그럼 점이라도 좀 보고 결정하지. 그러게요. 어? 왜 이럴 때는 점 안 보고 중요할 때는 다 힘들어져서 와가지고 점 보면 뭐하나. 그러게. 털어야 되는데. 터는 게 맞는 거죠? 어. 끌고 가봤자 희망이 없대. 거긴 죽은 터고 이미 동토 너무 많이 껴있고 엄마 사주랑 안 맞아. 시끄럽잖아, 쇠가. 맞아요. 근데 엄마는 내가 뭐라 했어? 엄마 앉자마자 스님 사주네? 여자도 스님 사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쇠랑 맞아? 거기 앉아서 시끄러우면은 아주 짜증 짜고, 짜증나요. 어, 그리고 막 안 아픈 것도 아프고 막 예민해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구나. 문 닫아서 속 시원할 것 같으면 빨리 닫아버리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조금 얹어서라도 너한테 빨리 넘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털어버려요. 그게 답이야. 올해 나가긴 하겠어요? 올 음력으로 치면은 내년 초반까지는 괜찮을 거야. 늦어야 3, 4개월. 그러니까 아니야, 3, 4월달. 3, 4월달? 어. 나가는 게? 근데 그때까지 내가 난 못 기다리겠구나, 미쳐버리겠다, 그럼 닫아버리는 게 맞고. 여기도 월세야? 네. 맞아. 그니까 우리 손님들이 하는 말이 이거야. 자기 땅 가지고 하지 않는 한 돈 안 된대요, 이거. 한 달에 1,60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니까. 이게 웬만큼 해서, 그니까 고철로 돈 번다는 사람도 다 자기 땅 갖고 하시는 분들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철값 오를 때, 고철값 오를 때 한 번에 다 빼버리고 쟁여놓는 거지. 금 투자하듯이. 그렇지 않고서 월세로 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다 엄마처럼 돼. 아, 맞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뛰어든 거야. 몰랐죠. 알았으면. 그냥 엄마 그냥 내가 너무 호되게 그냥 한번 겪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 몸 더 아플 거 뭐 엄마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 아픈 거 말고 이거보다 더 큰 일 생길 거 그냥 이걸로 내가 돈을 액땜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내려놓으셔. 어차피 엄마가 욕심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막 원망하고 해봤자 나아질 거 한 개도 없어. 근데 원망도 지쳐서. 그리고 이제 제발 남말 묻지 마. 봐봐라. 엄마는요, 내가 내 뚝심대로, 내가 직심대로 했던 일들은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남말 믿고 한 것들은 다 손해봤을 거야. 그거 맞아요. 응. 지금도 이거 빼는 것도 나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리지? 응. 왜 지 일자리 없어지니까. 뭐 지만 생각해. 돈 주는 사장은 힘들어 죽겠는데 지 월급만 생각해.
그렇지, 이기적인 거지. 그 미안하지도 않는데? 딱 나오네. 아니, 미안하지도 않는데? 아, 진짜요? 그 너무 이... 좀 그렇다. 욕 나온다. 얄미워 죽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엄마가 버텨. 안 그래요? 엄마 남는 거 한 개도 없는데. 딸이 솔직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말해요. 근데 솔직히 엄마랑 딸이랑 성격 똑같아. 그치? 대놓고 얘기해요. 더 하고 싶어, 솔직히. 엄마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대. 친구였어 봐. 아주 지잡듯이 잡아, 얘. 아니, 여기를 우리 조카애가 이거 뭐 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용문TV 그거 신청하셨구나. 네. 그래서 짓고 봐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로는 여기서 못 봐주고. 아, 그래요? 네, 그쵸. 그 직접 오셔야지. 너 멀어가지고. 어디 계신데? 그럼 전화상담하라고 하세요. 아, 전화상담? 그러면 되지 뭐. 이런 거 잘도 봐, 어디서. 그니까. 아, 우리 엄마나 좀 보고 살지 그랬어. 그러게요. 진짜. 왜 제일 중요할 때는 안 보고 남 말 듣고. 그냥 한 발자국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맞아. 아차, 근데 아차. 엄마 우리가 힘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힘들어지는 걸로 이렇게 빠지더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어차피 벌어진 거 가슴앓이 해봤자 우리 엄마 속병밖에 더 나아요. 방법 없어.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 아저씨랑 나랑 살자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그냥 직원 맞아라고 물어봤잖아. 그냥 직원 아니죠. 근데 왜 맞대? 아까 왜 뻥쳐? 내가 돈을 주니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돈을 주니까 직원이지. 엄마, 이 아저씨 옆에 뒀다가는 엄마 거덜나요. 아, 그래요? 남자로도 아니고 남편감도 아니고 친구감도 솔직히 너무 이게 있어서 안 되고 우리 엄마는 남자보고 없어.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둬갖고 직원 겸 해가지고 있는 거지만 봐봐 지금도 엄마가 돈 주면서 만나는 건데 뭐 남 좋은 일 할 일 있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엄마 그냥 애기들 잘 시집 보내고 엄마 안 아프고 나 그냥 좀 괜찮은 집에서 편안하게 그래서 때려치려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맞는 거죠? 네. 너무 맞아요. 알았어요. 이거는 믿으셔도 돼. 그렇게 아니, 그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돈 벌어서 넘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근데 엄마가 이것만 놓으면 솔직히 근심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앉자마자 이제 엄마 뭐 그냥 여러 가지 궁금해서 왔지? 그래도 카메라 켜기 전에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야. 내가 봐봐. 애매한 관계야. 맞아요. 엄마가 사랑하는 감정도 솔직히 없다. 그냥 처음에는 안 됐어서 만났는데 갈수록 좀 그렇더라고. 아니 엄마 자식 새끼나 안 되게 보고 얘나 도와줘 그 돈 있으면. 어? 다 해줬어요. 아니 다 해줘도 더 얘한테 차려했으면 남는 거라도 있었지. 그럴라고. 그렇잖아요. 진짜 그 남는 거 없는데 정말 허비할 필요 없더라고요. 나만 힘들어지더라고. 아, 해결이 됐네. 털어버려요, 우리 아닌 건. 그렇게 알겠습니다.